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주 먼지 소식과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소식인 것 같아요. 방화구와 무기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시공에 관한 뉴스도 있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시즌 등급을 올려 시즌 보상 트랙에서 새로운 방화구가 잠금 해제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즌 방화구는 시즌 활동을 통해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당 방어구 세트는 집중 그림자 엔그램을 통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어구를 받을 수 있었던 시즌 등급에서는 미그망체, 전설 조각, 업그레이드 모듈, 병의 엔그램, 강막코어, 강막 프리즘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범용 방어구 장식은 계속 시즌 패스 보상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바꿈이 마음에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시즌 패스의 범용 방어구 장식만 받는 것이 좋아요. 방어구가 진짜 맥스처럼 보이네요. 범용 방어구 장식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의 헬멧만 좀 열었네요. 구독 아직 안 하셨나요? 눌러주세요. 공짜예요. 자, 이제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즌 등급을 등반하며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시즌 보상 트랙에는 세 종류의 무기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즌 패스를 보유한 플레이어는 첫 보상을 통해 시즌 첫날부터 3경의 보조 무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산탄총과 중화기 기관총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박, 진짜. 이 샷건의 디자인이 얼마나 이쁜데요? 어떤 프레임인지 궁금해요. 공격적 프레임이 아니면 좋겠어요? 발은 무장 없어서 공격적 프레임은 저에게 쓸데가 없어서요. 이 스타일의 전체 장비 구성을 원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새 무기들은 그림자 엔그램을 획득하거나 오버라이드를 완료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무기들이 이미 봤죠? 멋있어요. 그 유탄이 물리 무기이면 좋겠어요. 오버라이드 밖에도 더 많은 전사 전리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병정의 무효화 선형 흉합 소총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잠금 해제하고 나면 갬빗, 시련의장, 선봉 등 팀의 무기 장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회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새로운 유도 시문인가 봐요. 모르신다면 그 무기의 충전 전발 사격이라는 특성이 돌아와요. 이 무기로 돌아온다고 말이 되죠? 몇몇 무기들은 갬빗, 시련의장, 선봉 등 공격 전 완료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목록에 추가됩니다. 각 활동마다 4개씩 총 12개의 전설 무기가 추가됩니다. 오! 또 유탄이네요? 새로운 유탄 종 적어도 한 개가 무리가 되죠? 좋네요. 헨켄은 120인 것 같고 듀크처럼 보여요. 갬빗 무기가 별로이면 좋겠어요. 저는 갬빗 파밍하고 싶지 않아서요. 엔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수호자들을 위해 세 종류의 익숙한 무기가 추가됩니다. 데스티니 1부터 플레이했던 분들은 바로 이 전설 무기를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각 무기는 방언전 플레이리스트 주간 로테이션에 추가됩니다. 높은 난이도일수록 획득 확률도 증가하니 원하는 특성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겠죠? 6월 23일부터 그랜드마스터 방언전이 열리고 각 무기의 숙련자 버전이 획득 가능해집니다. 그 스나이퍼가 괜찮을까요? 저는 데스티니 1안 해냈으니까 이 무기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요. 번지 소식에 따라 무기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직접 찾아야 돼요. 패치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시공에 관한 바꿈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상 조각, 생명 지원. 이제 시공 능력의 생명 지원 기능이 추가됩니다. 적 수정, 적 돌풍, 적 방언장, 적 황량한 감시자. 시련의장 내 플레이 표식의 생명 지원 기능이 추가됩니다. 하위 직업 조정, 헌터. 침묵과 돌풍의 빙결 폭파 범위가 12m에서 8.5m로 감소합니다. 적 돌풍이 다가올 때 범위를 보시하는 붉은 고리가 나타납니다. 타이탄. 이제 빙하의 지진이 끝날 때 오한의 강타 근접 공격 에너지가 반환됩니다. 상대의 방벽 안에서 서서 고탱의 속성 및 발동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워록, 그림자 결속자, 황량한 감시자 상에 이제 2개의 조각 슬롯을 부여합니다. 혼돈 범위,
혼돈 범위 공격기가 얇은 벽이나 물체를 뚫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처치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바꿈도 다 괜찮을 거예요. 게임에 관한 다른 정보도 있어요. 읽고 싶으면 영상 밑에 링크가 있어요. 다음에 봐요.